안녕하세요. 청담 엘류학원 대표 임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미국 동부에 있는 여자 보딩스쿨, 엠마 월라드 스쿨에 대해서 안내하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시 그 엠마 월라드에서 이제 진학한 대학을 최근 4년째를 부사해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실망스러웠어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은 안될것 같기도 한데 당분간은 이게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추세가. 그래서 엠마 월라드를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한테 최초로 공개합니다. 엠마 월라드 과연 어느 대학으로 진학을 했는지 도표와 함께 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이요, 무려 332명입니다. 최근 4년간 데이터예요. 그리고 탑 20에 진학한 학생들이 21%입니다. 그리고 42박, 이게 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US 뉴스 랭킹 기준으로 42 밖으로 진학한 학생이 무려 48%. 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듣보잡 또는 탑40 밖의 대학들로 진학을 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저를 놀라게 한 부분입니다. 자, 각각 하나하나씩 볼까요? 탑10 유니버시티에 이제 총 29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9%죠. 자, 브라운 대학, 코넬, 하버드, 그리고 존업, MIT, 그리고 프린스턴, 스탠퍼드, 예일 이렇게 됐는데요. 코넬에 13명이 진학을 했죠. 코넬이 같은 주에 있어요. 그래서 뉴욕주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나 졸업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엠마에서 코넬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뭔가 둘만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자, 리버럴 아츠 컬리지 볼까요? 리버럴 아츠 컬리지 탑 10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12명. 3.5%입니다. 에머스트, 보도인, 칼튼, 소스모, 웨슬리, 윌리엄스 컬리지. 웨슬리 컬리지가 이제 5명이나 되네요. 많은 수치이고, 윌리엄스 3명,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두 학교 굉장히 유명하죠. 자, 탑20 유니버시티를 보면은 총 16명이 진학을 했어요. UC 버클리 3명, UCLA 5명, 그리고 시카고 4명, 바스 컬리지 4명 이렇게 이제 진학을 했는데, 사실 한국인 학생들이 좋아할 학교들이 좀 눈에 보이네요. 그런 학교들로 이제 진학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버럴 아츠 컬리지 볼까요? 탑 20. 자, 12명이 진학을 했는데 바너드 컬리지, 클레어몬트 맥키나 컬리지, 해밀턴, 스미스 컬리지 7명, 웨슬리안 유니버시티 2명 이렇게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스미스 컬리지는 여자 리버럴 아츠 컬리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진학을 했네요. 7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동안 갔다. 4년 수치니까요. 자, 탑40 학교 볼까요? 탑40 학교 보게 되면은 좀 많아요. 무려 60명의 학생들이 이제 진학을 했는데, 자, 보스턴 컬리지 3명 진학했고요. 카네기 멜론 3명, 그리고 에머리 맞네요. 6명 진학했고, 그리고 조지타운 2명, NIU 16명. NIU는 이제 뉴욕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이 잘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리고 리츠디, 그리고 시카고, 스크립스 컬리지, 그리고 UT 어스틴, 터프츠 유니버시티, 그리고 데이비스 어브라인, 샌디에고, 산타바바라, UIUC. 이런 주립대학들은 그 주에서 온 학생들보다는 인터내셔널 학생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게제 추측입니다. 자, 애너버 2명 갔고요. 그리고 USC, 그리고 버지니아.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 2명 갔고요. 그리고 메디슨에 4명 갔어요. 메디슨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와슈가 이제 4명 진학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갔어요. 자, 리버럴 아츠 컬리지는 어떨까요? 리버럴 아츠 컬리지는 이제 44명의 학생들이 진학을 했는데 밥슨 컬리지는 4명인 것 같죠? 밥슨 컬리지는 뭐 리버럴 아츠 컬리지라기보다는 뭐 비즈니스 대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베이츠 컬리지, 그리고 이제 브림모도 이제 여자 대학이죠. 6명 진학했습니다. 벙넬, 콜게이트, 그리고 홀리크로스, 하버퍼드도 이제 명문이에요.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캐넌, 이제 라파에트, 맥앨리스터, 마운트 홀리역, 마운트 홀리역도 마찬가지로 여자 학교예요. 피처 컬리지, 스킬모어, 그리고 트리니티.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갔어요. 리버럴 아츠 콜리지 44명, 13% 정도의 학생들이 진학을 했는데, 자, 그외 대학은 제가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학생 수와 비율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124명이 진학을 했어요. 무려 UST 간 학생들이 37.5%, 리버럴 아츠 콜리지로 간 학생들이 35명, 10.5%예요. 합하면은 47.5%. 학생들의 절반 가까이가 탑40 밖에 유니버시티로 이제 진학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사실 이게 1년치를 공개한 게 아니라 4년치를 공개한 거예요. 4년치 통계예요. 제가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세봤거든요. 두 번이나. 그런데 너무 놀라웠어요. 저탑 20로 진학한 학생들이 대략 20% 정도예요. 19에서 20%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탑 20으로 진학을 했는데, 그것도 뭐 많은 수치라고 이제 보기엔 좀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후반부에 있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학업적으로 좀 부족한 학생들도 포함해서. 과거에는 사실은 솔직히 이러진 않았어요. 제가 본 수치 중에서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그게 아마도 여자 학교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앞서 이제 제가 다나우 스쿨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다나우 스쿨보다도 진학률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좀더더 알고 싶거나 논하고 싶을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저와 상담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